소녀는 아니어도 소녀시대겠죠. 그래도 뭐 소녀시대라는 이름 자체가 우리가 소녀라서 소녀시대요라기보다는 어느 순간부터 의미가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여전히 소녀시대죠. 왜냐면 다 일어나와서 행복한 삶을 즐기고 있을 것 같아요. 콘서트도 하고 싶은 음악, 같이 하고 싶은 음악, 지금 소녀시대의 색깔을 그대로 갖고 갈수 있는 그런 좋은 매체나 아니면 공연을 통해서 저희를 사랑해주시는 팬 여러분들한테 보답해드릴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30대 중반을 좀 넘어서다 보면 제가 좀 의지할 수 있는 사람도 만나고 그러면서 뭐 계속 음악하고 그러고 있을 것 같아요. 각자가 생각하는 행복을 추구하고 있겠죠. 아무래도 뭐 이쪽에서 일을 계속 하고 있는 멤버도 있을 것 같고 아닌 멤버도 있을 것 같고 가정을 꾸릴 수도 있고 각자 다른 분야에 있어도 가끔씩 모여서 수다도 떨고 지금 이때를 또 떠올리면서 웃고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저희의 10대 모습도 상상이 되겠지만 그리우겠지만 이제 그걸로 인해서 또 다른 매력을 느낄 수 있지 않을까요? 저희끼리 하는 말은 그래도 이 소녀시대끼리 이 9명이서 모이는 시간은 정기적으로 있었으면 좋겠다고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거는 꼭 진행이 되면 좋겠어요. 들어줄래? 살며시 나 내게 이 노래를 전해. Can you feel 우리의 맘에 서로에게 나눠 담아 Song for you. 늘 언제나 강한 모습 속 날 가두지 말고 가끔은 감춰둔 여린 네 표정 꺼내놓아도 돼 Same as you. 의미도 없는 다툼에 고민하고 Same as you. 괜한 투정에 후회할 때도 있어 Never gonna look back girls Never gonna look back girls 흔들림 없이 꿈을 향해 계속 걸어가는 거야 Never gonna look back girls Never gonna look back 맘속에 있어 채워져 간 story and cities 가까이에 누군가가 잠시 잊고 두고 간 꿈조차가 다 넘어질 땐 서로 일으켜주면 돼 Same as you 저 하늘조차 바라보기 싫어질 때 Same as you and me 기대하실 수 있는 사랑을 꿈꿔 Never gonna look back girls Never gonna look back girls 이 세상에는 우리 위해 펼쳐진 길이 있는걸 Never gonna look back girls Never gonna look back girls 여행의 끝은 네 아직 만난 수명이 짧은 것도 있고 근데 진짜 정말 너 소녀시대는 달랐단 말이야. 아니 우리는 우리가 뭐 10년을 하고자 하는 느낌도 있었지만 뭐 우리가 잘해서 된 거 아니고 그냥 소녀시대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되게 좋아하는 마음이 컸던 것 같아. 나 얼마 전에 재계약했잖아. 그치. 그래, 너 그것 때문에도 마음이 편치는 않을 것 같고, 생각 엄청 많을 것 같고.
각자 입장에서 하고 싶은 거, 해야 되는 거 뭐 이런 거 못하는 거 이런 거 다 얘기했으니까 다들 얘 말을 들으면 얘도 이해가 가고 그래 얘가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 그리고 이쪽 얘기를 들으면 이쪽 얘기도 이해가 가고 너무 오래됐으니까 너무 모든 걸 다 알겠는 거야 왜 그러는지 다 소중해 다 이해해 다 좋고 다 이해하고 다들 그냥 좋았으면 좋겠어 행복했으면 좋겠고 그러니까 그게 좀 너무 힘든 것 같아 자. 아 너무 이해를 하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생각밖에 안 드는 것 같아 소원이 있기 때문에 소녀시대가 있다 라고 말을 하는데 진짜 소원이랑 같이 이렇게 보내왔기 때문에 이렇게 멋진 10주년을 맞이할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진짜 돌이켜보면 10년이라는 시간 매 순간에 소녀시대가 있었고 그 앞에는 소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시간은 절대로 앞으로도 평생 잊지 못할 거고 영원히 제 기억 속에 가장 빛나는 순간들일 것 같아요 너무너무 고마워요 그런 시간을 만들어줘서 사랑해요 소원도 10년 동안 진짜 고생 많았어요 마음고생도 많이 시켰는데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더 헤매지 않아 더